이건 분명 꿈도 환각도 아니다. 산 사람이 죽어 있고 죽은 사람이 살아 있다. 나를 모릅니까? 지금 대한민국에 서도훈 경감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? 모든 게 이전과는 조금씩 달라. 오늘 새벽 백골 시신이 발견된 무경역입니다. 무경역 사건 연쇄예요. 벌써 4명이나 죽었다고요. 다섯 번째 피해자 분명 거기 있어. 이 사건 자체가 정상인 소행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야. 혹시 여기서 어떤 사람이 큰 가방 끌고 가는 거 본 적 없습니까? 기차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. 넌 분명 그 기차를 봤어. 그놈이 그 기차에 타고 있던 거지. 우리가 있던 곳이 우리 바뀌었어.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? 어쩌면 어딘가에 우리 모두 다른 모습, 다른 인연으로 살고 있는 그런 세계가 있을지도 모른다. 내 이름은 서도원입니다. 거기부터 다시 시작하죠. 아니, 우리 시작은 지금이 아닐 텐데요. 12년 전 무경력 주택 살인 사건. 12년 전에 범행 수법이 비슷했던 사건이 있었어요. 무경력 주택 살인 사건. 피해자 한규태가 제 아버지였어요. 살인자의 아들과 피해자의 딸. 그게 우리 시작이죠. 그래도 난 어떻게든 여기 있을 겁니다. 한석영 경위님. 가자. 저기 고마웠어요, 그날 구해줘서. 나도 고마웠어. 이유가 생겼거든. 살아도 되는 이유. 다시는 이렇게 다치는 일 없을 거야.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. 한석영! 내가 약속할게. 석영아! 처음부터 모든 걸 잘못 생각했어.